크다고 잘 막는 시대는 진짜 지났습니다. 그거는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들의 티어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쪽에도 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너무 건방지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도화지다. ZD가 어쩌고 뭐 DD가 어쩌고 형님 뭐 바로 싸다고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반가워. 봉쌤이야. 오랜만이지. 아 설날 연휴들 잘 보냈을 거라고 믿고 우리 EK리그도 여러분들 1라운드를 마쳤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 곽준혁의 개인전 탈락. 와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저는 또 충격적인 부분에 하나 터줏대감. 에이블이 강등 확정을 당했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좀 특이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슈냐? 골키퍼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술 그런 지표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 오늘 펜 어디 갔어? 이거 안 되면 잇몸으로라도 해야지. 찰리 채플린이었고. 지난번에 패치 내용을 보면 뭐가 있었어? 이전에는 키가 작으면은 선방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대규모 패치가 있고 나서부터는 키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뭔가 좀 특색을 살릴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키 큰 키퍼는 크로스 방어라든지 중거리 슈팅에 조금 이제 이점을 두고 키 작은 골키퍼들은 이제 박스 안에서의 반응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패치가 있었습니다. 꽤 큰 패치였는데 이걸 하고 나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키 작으면 그래도 못 막는데 그냥 푸르투 하나 쓸란다? 딕포프 하나 쓸란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최상위 선수들이 쓰는 EK리거들이 쓰는 데이터로 한번 이 골키퍼 패치의 내용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 신장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건데 여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골키퍼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EK리그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8개 팀의 8명의 골키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위 닉포프 2m. 자 이범영 199cm, 쿠르투아 199, 197, 196.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골키퍼의 키는 195가 넘으면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195 밑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FC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그 작은 개념의 골키퍼라고 좀 생각을 하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6위부터는 아래 올라 195, 193, 192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신장이 나왔으면 그 이후에 선방 횟수 뭐 평점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선방 성공 봤을 때 여러분들 닉포프 이범영의 선방 횟수가 높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확실히 보면은 키 작은 골키퍼들 오히려 키가 큰 거에 비해서 키 작은 키퍼들의 선방률이 많이 올라왔더라. 비교적 급여가 낮은 알리송도 37인데 지금 쿠르투아가 이게 17짜리 급여가 25이면 이거 좀 기분 나쁘죠. 키도 거의 2m 가까이 되는데 뭐 이범영 닉포프는 뭐 여러분들 제 몫을 해줬다고 이제 보이긴 합니다만 아니 솔직히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선방 성공은 많이 맞아서 나온 걸 수도 있어. 아니 100개 중에 40개 막았을 수도 있고 60개 중에 38회 막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선방 횟수도 중요하지만 평점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 평점 한번 볼까요? 충격적입니다. 키 큰 골키퍼의 시대는 지났어요. 1위 아레올라 6.34, 2위 알리송 6.3, 3위 이범영 6.1, 4위 닉포프 5.98, 5점대로 내려갑니다. 돈나룸마 5.89, 반데사르 5.8, 울라이히 5.8, 얼시구 프로투아 5.57. 그러니까 슈팅에 비해서 선방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은 만드는 데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거리 슈팅 득점도 많지만은 비교적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찰나에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키퍼 컨트롤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선수 순수의 반응 속도로 막아냈다는 것들이 이 자료가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뭐 중거리 약하잖아요. 뭐 알리송 아레올라 키가 작아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광동 쿠르투아가 중거리를 제일 못 막아. 진짜로 제일 못 막아. 어제도 먹혔어. 그 애시양 그 변우진 형님한테. 선생님도 조금 어제도 집에서 199짜리 골키퍼 쓰고 왔는데 느려. 진짜 느려. 딱 오면은 딱 잡고 해야 되는데 지난데 이러면서 딱 눕고 이래버리니까 좀 느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에는 진짜 이 데이터 그대로 진짜 키 작은 골키퍼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키가 작아도 좀 이제 최저치의 키가 있을 것이고 키가 크면 뭐 거거 있선이야 사실 골키퍼는. 근데 얼마 정도를 최저치로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85 정도는 되면 잘 막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내 계정에도 지금 카시아스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막습니다. 번개 같아요 반응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3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좀 망가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카시아스 발로 막은 적이 몇 번 됩니다. 그래서 키퍼를 선택할 때는 그래도 185
이상. 그런데 진짜 극한으로 나는 이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겠다. 183까지. 그 밑으로는 이제 어디 가서 골키퍼 고른다 그러면 친구들이 안 껴주고 그래. 뭐야, FC 올란 진짜 1도 모르네? 이러면서 좀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격수도 뭐 이제 팀 컬러 상관없이 쓰지만은 우리가 위넨케미의 노이어가 못 막는다는 이유로 쿠르투아나 닉포프를 쓰는 일명 하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냥 노이어 쓰면 된다 이거야. 왜? 키가 작고 능력치도 좋고 노이어는 특성도 좋으니까 멀던 1대1 방어 뭐 적극적 크로스 다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내가 좀 중거리가 취약한 것 같다 그러면 키퍼 쓰면 돼. 내가 박스 안에서 좀 많이 먹힌다 싶으면 키 작은 키퍼 써서 반응 속도 올리면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지들을 고를 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본 것 중에 조금 진짜 와 이 친구는 진짜 억수로 닮았네.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있어요. 팀 컬러 상관없이 써도 되는 골키퍼 몇 명 추천해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키퍼들은 그래도 급여가 여러분들 팔자리 이런 거 쓰고 못 막는다 하면 여러분들 그때는 저랑 한번 해보자는 걸로 제가 알아드릴게요. 그래도 급여 15 이상 기준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테오 슈테겐.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요. 테오 슈테겐이 그만큼 내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거든. 이 친구는 진짜 아크로바틱하게 막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리고 요리스요. 아우 그 친구는 뭔가 이상해. 아니 그거 그냥 프랑스 사람이라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프랑스 사람이라서 싫어하는 게 프랑스에서 저는 앙리만 싫어하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프랑스에 메슬리에 쓸래 요리스 쓸래 하면 요리스 씁니다. 진짜로. 아니 자 기준 정해줄게 여러분들. 급여 15짜리 테오 슈테겐이 있어. 근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키가 비슷하고 능력치가 비슷하다? 아무나 써도 돼. 알겠지? 요리스는 왜 안 돼요? 요리스는 제가 안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카시아스도 잘 맞고 뭐 파체코 이런 애들도 잘 맞고 다니 파체코 케파도 잘 맞습니다. 케파도 잘 맞고 그리고 당해본 선수 중에 제일 열받는 건 이제 급여 17에 22 챔스 클래스 에데르송. 그 친구는 당해보지 않으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롤이 높고 키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188에서 191 사이 그 정도 신체 사이즈에 능력치가 받쳐준다. 어떤 선수든 간에 여러분들 써보면은 세상이 달라졌네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진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처음에 퍼스트 터치 나왔을 때 어땠어? 아이 그런 거 누가 써?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진짜 유행하고 나니까 퍼스트 터치 안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것처럼 이 골키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키 크다고 잘 막는 시대는 진짜 지났습니다. 그거는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들의 티어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쪽에도 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뭔가 그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깨부시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써보지 않으면 몰라요. 한번 써보고 판단해주세요. 오케이? 쌤, 예. 특히 비교할 때 뭘 주로 봐야 되나요? 뭘 비교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능력치가 하나 있더라. GK킥? 아니 GK킥 왜 안 중요해? 요즘 뭐 에드르송, 알리송 공 차가지고 어시스트 많이 하는데 안 차잖아 그렇게. 그냥 굴려주고 던져주고 멀리 던지게 하고 그냥 C로 불러가지고 옆으로 주잖아. GK킥이 무슨 필요야 여러분들. 그치?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 있지. GK킥 말고 나머지가 높으면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상타취.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EK리거들이 사용하는 골키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새로운 식견들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EK리그 개인전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